정순신 사태로 검사가 만사인 윤석열식 인사의 민낯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부실 무능검증의 핵심 라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이를 의식한 건지 평소 정치 선동에 능수능란했던 한동훈 장관은 정작 본인 직무인 인사검증 실패엔 몰랐다로만 일관합니다. 학폭 사건 당시 정순신 변호사와 한동훈 장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을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 봐주기를 위한 은폐 정황 아닙니까? 검증 실패에 인사 참사가 반복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법무부에 유법적으로 설치해서 인사검증을 해온 한동훈 장관은 책임감은 갖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궤변으로 압축된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뻔뻔함에 정말 기가 찹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은 입시 비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1년간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학 당시 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또 봐주기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서울대에선 정순신과 그 자녀 윤석열 대통령을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올리자는 대자보까지 붙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정순신 아들 방지법 등 후속 입법을 논의해 가겠습니다. 검증 부실을 넘어 공문서 유조 등 불법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공수처가 바로 나서 엄중히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대응 TF를 구성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나마 다행이란 안일함을 버리고 진상과 책임 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검증 라인 문책과 전면 쇄신으로 인사 참사의 도돌이표를 멈추길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을 빌미로 기어이 전 정부 인사들을 기소하고 나섰습니다. 전 정부 죽이기란 일념 하나로 칼춤을 추더니 흉악범 추방이란 본질은 가린 채 강제 북송이란 딱지를 붙여서 정치 보복성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더 밝힐 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가 북으로 추방한 흉악범은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들입니다. 흉악범은 탈북민도 아니고 기순자도 아닙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자들일 뿐입니다. 법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군에 발견된 후 사흘간 도주를 반복 시도한 점,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모의했다는 진술 등을 통해 통상의 기순 과정으로 볼 수 없고 기순 의사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국회 정보위에 상세히 보고가 되었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이 사건의 의사결정에 대해 어떤 문제도 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6명을 죽인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고자 5천만 우리 국민의 인권은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국가의 기본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흠집내기를 위해 실체도 없는 사건에 억지에 억지를 더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자충수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달라진 정황 하나 없는 흉악범 인권 운운하며 달라진 정황 하나 없는 상황에 흉악범 인권 운운하며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 전정부 지우기를 당장 중단하고 고통받는 민생경제와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를 한 번이라도 더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